잘했다. 잡아 이거를. 너도 텐션 잡아봐.
중간에 뭐가 삐끗했다고? 네. 아 그럼 틀린 건가? 절대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. 네. 그 밸런스들이 0. 몇 프로라도 딱 틀어지면 몇 퍼센트씩 틀어지면 삐끗할 수 있어. 네. 그걸 완벽히 맞추면서 너가 네. 계속 막 유지를 할 수 있는 건 아직 연습을 더 해야 되지만 네. 그래도 오늘 이렇게 뽑아낸 거는 아주 잘했어. 기억하겠네. 너가 기억을 해야 돼. 근데 기억해서 계속 써야 돼. 네, 맞을 것 같아요. 그럼 어때? 아니, 저는 이거 아니 도저히 너무 됐었어. 그래. 너가 그냥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? 삐쌤이라고? 아니. 그치. 기억도 안 나지? 근데 지금 와 장족의 발전이다. 잘했어. 근데 보낼 때 얘기했지. 텐션 얘도 텐션이 여기서도 압이 생길 수 있어. 네. 근데 얘도 당연히 이거 1차적으로 무조건 생겨야 되는 뿔이 네. 존재하고 근데 그 지나쳐서 건드려줘서 딱 나아질 때 밸런스가 맞아질 때 사실은 얘가 버티는 힘이 가장 많이 쓰일 거야. 그리고 얘는 성대 자체를 꽉 잡고 있다기보다는 사실 성대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잘 안 들 거야. 왜냐면 그 소리를 틀을 잡아놨을 때 애초에 성대는 자연적으로 내기 유리하게끔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. 너가 일부러 이걸 잡아야 돼 막 성대를 붙여야 돼 이런 힘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. 알겠지? 그런 상태에서 이제 너가 압을 잘 줬기 때문에 잘 지나가주면서 잘 때려주는 분야 이해되지?